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병이의 기적 이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지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열심은 단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고 그를 통해 자신들이 수고 없이 먹을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그들이 수고하며 예수님을 찾고 나와 대면하지만 그들의 강박한 마음은 정작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은 결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단순히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끌지 않는다면 아무도 당신께 올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분명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사람은 믿음을 선물로 누리지만 탐욕으로 따르는 사람은 애통하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오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과 대조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으면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삶에 경험이 되어지고 말씀의 도전 앞에 수군거림이 아니라 아멘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길은 단 하나의 길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의미하시기도 합니다. 단순히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하여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따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고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타협도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도전 앞에 수군거림이 아니라 순종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지만 정작 말씀의 도전 앞에 순종이 아니라 수군거림으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음을 또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루 말씀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임을 알고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